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멋지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에 살고 부산에서 올라온 류성모입니다. 네, 부산에서 오신. 네. 네. 부산에서 언제 오셨는데요? 엊그제 왔어요. 엊그제. 아, 이제 앞으로 청주에 사실 거예요? 아, 다시 내려갑니다. 아, 또 내려갑니까? 아, 그럼 며칠 동안 있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내려가죠. 아, 그럼 총 한 5일 정도 있다 가는 거예요? 아, 휴가입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 원래 부산에서 생활하십니까? 몇 개월 됐습니다, 계속. 아, 아니,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정확히 거주지가 어디예요? 고향은 청주고. 고향은 청주고. 일터는 부산이고. 일터는 부산이고. 아, 그러시구나. 그럼 부산에 쭉 생활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일터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아, 나 부산분은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부산에서 직장 때문에 잠깐 2년 동안 있다가 네, 또 왔다가 다시 가시는군요. 네. 그럼 오래간만에 만나셨겠네요. 네. 한 2년 만에. 절친 친구입니다. 절친. 네. 2년 만에 만나셨어요. 네. 아까 그 같은 일행분 중에 한 분이 노래 부르셨잖아요. 오늘 아주 기분 좋으셨나 봐요. 많이 전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네. 아주 아까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방송은 재밌게 하든가 잘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네. 그죠? 네, 재밌게 하든가 잘하든가. 네. 근데 이분은 아까는 잘하시는 저기 재밌게 하신 분이 나오셨고 이번에는 잘하시는 분이 나왔었을 것 같아요. 기분에 느낌에 잘할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러면 어디 학창 시절에 노래 좀 하셨습니까? 극찬하셨는데요, 백예준이.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듣는 거를 네. 좋아하셨는데 오늘 이제 부르시겠다. 어. 자 그럼 무슨 노래를 준비를 했는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네티즌분도 기대가 크대요. 자 무슨 노래를 준비했습니까? 제게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을. 이야. 이거 완전 처음에 쉽지 않아요. 이거 미련한 사랑 JK 김동욱의 야 미련한 사랑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이지 답답한 사랑
이제 어제는 이미 알고 있는데 멀리 있지만 나는 두려워 느닷없이 다가올 그 어떤 우연히 너를 내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너를 데려갈까봐 나는 내일을 나는 이거를 지금 함께 했다는 것 마쳐 있던 채 헤어날 수 없는 매련한 사랑에 나 조금씩 빠져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마쳐 잊은 채 헤어날 수 없는 매련한 사랑에 나 조금씩 빠져가고 있어 이렇게 yeah, yeah, yeah. 함께 있다는 것 맞춰 이제 헤어날 수 없는 미련한 사랑에 나 조금씩 빠져가고 있어 저는 이게 딱 뵈니까 김종환 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외모는 네 김종환 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젊었을 때 배우 선생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스타일이 그러세요 스타일이 네 자 후반부로 갈수록 파워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왜 힘이 딸리세요? 술 먹었다. 아 숨이 차구나 숨이 차. 아 지금 네. 편이 좀 갈렸어요. 못 하시는 노래는 아닌데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84점 주신 분이 계시고 자 관조적인 자세와 매끈한 저음이 좋아요. 다만 호흡이 짧으신 것 같아요. 고음에서 좀 티가 나네요. 애매한데 그룹에서 마지막 가수면 82점 또 도전하실 분 있으면 85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 팀에서 또 도전할 분 있으면 85점 없으면 82점 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없어요 없어가지고 두 분 점수가 전부 다 85점이 안 되네. 아 왜 후반부로 가서 약하게 했어요? 강력하게 밀어붙이시지. 술 먹으려나. 야 술을 많이 드셔서 체력이 딸리시는구나 밀리시구나. 네 애석합니다. 네 한 명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또 부산 내려가신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아쉬워서. 아 나 통과할 줄 알았더니. 정말 냉정하시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